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의 길을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가수 이정성님이랑 함께 10월 2일 꿈수저 청년 장학금 네. 전액 기부 콘서트를 준비 중인 안진걸입니다. 안진걸 예. 손팻말을 들고 오셨네. 예,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만들었습니다. 안진걸과 꿈수저 청년 장학금. 함께하는 사람들 예. 안함사 예. 줄여서 이렇게 하나 보죠. 벌써 17명에게 5,100만 원을 장학금을 지원했고요. 이번에 이정석 가수님 콘서트 10월 2일 날 수익금이 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남으면 네. 그거랑 저희도 또 기부해서 연말에 12명 3,600만 원. 그래요. 예, 또 3차, 4차, 5차 장학금 기금 증정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네. 벅차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나 봐.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화가 나고 불안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일단 이웃들과 나누고 청년들을 응원하자. 예, 안진걸입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은 풍금 씨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한 주 쉬고요. 특별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가수 홍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꽃이 피었네. 온 세상에 꽃을 활짝 피우려 네.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지금 낙엽 질 텐데 무슨 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도 마음의 꽃은 펴야죠. 네. 사계절 내내. 네. 제가 월요일날 KBS 아침마당 나오는 거 봤는데 네. 뭐 아침마당 전세 냈어요. 틀기만 하면 나와 어떻게. 네? 그러게 말이에요. 5332님께서 네. 풍금 씨 방송국 근처로 이사 왔다 하면서 왜 안 나와요? 아. 오늘은 율동을 못 보는 건가요? 여기 율동을 하셨구나. 풍금 씨가 여기 나오면은 네. 손님 온다 이제 아까 시작하는데 그럴 때 막 이렇게 율동을 하고 그랬었거든. 그 얘기를 제가 안 드렸구나. 예? 그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맞춤을 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풍금 씨가 율동도 시간 되면 좀 해주시고요. 예? 풍금 씨가 하여튼 항상 율동을 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런 문자도 이와 송가인 닮은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저 송가인 닮았어요? 안진걸 소장은 아닐 거고. 홍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오늘 손님 온다 어서 네. 오십시오. 자영업자 사장님들 만나는 코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홍주 씨도 젊을 때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다면서요? 뭐 해봤어요? 젊을 때부터는 아니고 시집 가서 시집하면서부터 백승일 씨와 남편 백승일 장사 만나면서부터 백승일 씨가 본의 아니게 가수 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네. 제가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또 돈이 메말르기 시작해가지고 다 말아 먹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용실도 해보고 돈가스집도 해보고 떡볶이 장사도 해보고 정말 많은 일을 해봤는데 어디서 했어요 주로? 네, 동네에서 했어요. 아기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지역이. 단단해. 일산. 아, 여기 일산에서 예, 그 동네에서 그냥 소일거리로. 아니 일산도 넓잖아요.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일산 근데 어느 마을? 대화동이라고 킨텍스 대화마을? 있는데 예예 거기서 했었죠. 거기서 주로 떡볶이 가게도 하시고. 그렇죠. 떡볶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했는데 네. 좋아해서 할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 미용실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미용 기술 있어요? 뭐 자격증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제가 손재주가 좀 있는 편인데 미용 기술 자격증을 그때 따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아기가 네. 빠라라락 우는 바람에 백장사가 아기를 1초도 못 봐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을 못 당기게 해가지고 학원도 네. 못 다니고 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모시고 했다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원장님 월급 주고 월급 주고 뭐 뭐하고 왔냐고. 제가 수체 원장님이 사장이지 제가 종업원처럼 바뀐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유지하다가 조금 예 못했죠. 제가 그러면 스스로 자격증은 못 받으신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어깨 넘으면 보는 게 많아서. 백승일 그 남편분 말이야 천하장사인데 그 아기도 하나 못 봐 그래. 예. 그러게 말. 근데 어깨 넘으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백승일 장사의 머리를 제가 깎고 있어요. 아 그래요? 미용실을 안 가요. 자격증은 없지만. 예. 이제 그래도 와.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안진걸 씨 저 이발하면 저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이발할 때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장발입니다. 가수님. 요새 동네에서 가면 뭐 9천 원. 남자 싼 데가 뭐 9천 원 만 원 뭐 9,900 원 하죠. 예. 뭐 싼 데는 그렇게 그렇죠. 하죠. 뭐 이때까지 저도 저 미용실을 좀 다니다가 네. 안 맞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발소를 다니다가 이발소. 이제 앞으로 기르려고. 잘 어울리세요. 머리 안 깎은 지 두 달 됐어요. 숱도 많으셔가지고 좀 처방해서 약도 좀 먹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시면 기르셔도 멋지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대출 때문에
안지걸 소장님. 예. 요즘 뭐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게 대출 브리핑. 대출 때문에 예.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데 예. 대출 이자 부담 낮춰주는 지원 방안은 뭐가 좀 없어요? 지금 전체 금융권에 빌린 개인사업자 대출 금액이 지난 6월 달 688조.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15.6%로 증가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심각한 분들이 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받은 분을 다중채무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반년 사이에 45%나 급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그리고 평균 부채액이 4억 7천만 원이나 돼요. 40만 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 짧으니까 제가 포털을 좀 검색하셔야 되니까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7% 이상의 고금리를 빌리신 분들 최대 6.5%니까 더 낮게도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7-8%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금리나 요구권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리나 요구권에서 좌절했다더라도 코로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금리로 전환이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10월 4일부터는 너무 과중 채무 시대의 코로나 피해자들은 일부 이자 같은 걸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다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냥 포탈에 저금리 전환, 저금리 대출 전환, 그 다음에 채무 조정 네. 두 개를 치면 안내문이 쭉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중 채무에 다중 채무 시달리시는 자영업자님들 힘드시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 미흡하지만 그래도 예. 나왔으니까 꼭 이용해 보십시오. 예, 저금리 전환 채무 조정 두 개. 예,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밖에서 저보고 토크가 저 김치썰기 토크라고 싹둑 끊긴다는데 홍주 씨가 봐도 제가 그렇게 토킹을 합니까 제가? 제가 저기 머리 길러도 어울리신다 그러니까 순간 네.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장님 두 분을 이제 만나볼 건데요. 먼저 안진걸 소장께서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3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먹고는 살아야지 싶어서 마흔 넘어 농업고등학교도 다시 가고 온의 일도 하다가 예전 어머니가 두부를 만들 때 옆에서 보고 배웠던 일이 생각나 46살에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보자 싶어서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30모 많이 만들고 빨리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정성이 통했는지 꾸준히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서 오늘 또 따뜻한 두부 한 모 들고 배달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네, 한편의 에세이를 읽은 것 같아요. 두부. 두부 하면은 김이 네. 모락모락 나는 데다가 예, 배추 김치 같은 거 쫙 올려가지고 탁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종치면서 두부 파시던 분 예. 많았잖아요. 그죠? 딸랑딸랑. 두부가 왔어요. 두부 홍주 씨 해봤다며. 뭐? 아 자영업 해봤다며요. 아 그럼요. 두부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지금. 아 지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 그걸 상정해가지고 야.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없어요? 아, 자신 하여튼 없어요. 옛날에 두부 사세요 이런 분들 계셨잖아. 그거 녹음해 드릴 수는 네. 있어요. 두부 사려 김밥. 그래. 그런 거 하시라고. 김밥까지 같이. 하여튼 자전거로 동네를 두면서 두부 배달해 주시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먼저. 예, 저는 용인에서 용인 터미널 옆에서 팔뚝두부라는 가게 이름이 팔뚝두부인데요. 운영하고 있는 61년생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어유, 두부 형님보다 한 살 적어요. 예, 그러시네요. 저 예. 소띠시네. 예, 예. 용인 터미널이라는 게 이제 버스 터미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어유, 장소는 좋은데 그 인원 많은데 아니에요? 팔뚝두부인데 이름이 독특해요. 왜 팔뚝두부예요? 예, 일단 옛날 어머니가 두부 할 때 그전에는 전기 기계가 없으니까 맷돌로 갈았잖아요. 맷돌로 갈 때 그 팔뚝 심으로 갈았다라는 그런 연상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팔뚝의 심 이런 게 느껴지고 그 팔뚝으로 두부를 만든다는 어떤 우직함 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네요. 그러니까 손두부다.
그죠? 예, 예. 팔뚝 힘을 돌려가면서 맷돌을 갈아서 한 것이다. 예. 팔뚝두부. 그러면 이제 이 딱 팔뚝이 두껍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백승일 장사는 예? 팔뚝이 팔뚝.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돌리는 거야 잘할 것 같은데. 백승일 씨가 팔뚝으로 예. 돌려주면 제가 갖다 팔 것 같아요. 자신 있어졌다. 갑자기. 백승일 씨가 아마 이거 지금 콩 돌리기면 전동으로 이거 돌리는 것 같을 걸? 자동으로 그냥 한 번에 갈아질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선생님. 근데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루 30모밖에 못 만드는 두부라고 하시니까 30모면 생활이 될까라는 걱정도 되면서 일단 엄청난 정성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시나요? 예, 제가 이제 이 가게에서 좀 떨어진 데 살거든요, 촌에. 그래서 이제 첫 차로 나오면 가게 도착하면 6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작을 하는데 전날 콩을 불리기 위해서 이제 물에 담궈 놓고 가서 그 나와서 이제 그 전기 맷돌에다 갈고 그 갈은 거를 펄펄 끓여요. 예. 그다음에 소창보재기에다 걸르는데 그 끓이질 않으면 소창보재기에 걸러지지가 않아요. 옛날 방식. 그다음에 이제 걸른 다음에 나머지가 콩비지가 되는 거고 그 물을 다시 데워서 간수를 넣으면 응고가 되고 응고된 걸 성형틀에 넣어서 이제 프레스나 이런 거로 찍질 않고 저기 돌을 올려놔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지도록 그래야 이제 두부의 맛도 좋고 진짜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서 할머니가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하신 거예요. 얘기만 그렇죠.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 손님들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먹어본 손님들 반응? 아 진짜 말만 들어도 저도 먹고 싶은데 그리고 손님들 반응도 궁금하지만 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장사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일단 제가 이 용인 가게로 나오기 전에는 시골 동네 그냥 가정 집에서 할 때 이때 이제 어느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이유식으로 하면 좋겠다. 저 콩을 좋은 콩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식으로 한다고 한 어머니가 왔는데 그 사람은 두부를 한 번도 안 먹는데 보기도 싫대. 근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두부를 사가더니 아 두부가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왜 여태 안 먹었지? 그 사람이 이제 두부 고객이 되고 또 자기도 먹기 아깝다고 이제 너무 좋다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해서 택배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영업이 시작됐대. 아니 근데 사장 예. 말씀하세요. 뭐 코로나 때 이제 장사 어떠셨어요? 뭐 원래 소량을 만드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리 두부 갖다 장사하겠다고 하는 그 이제 그 좋은 식당 주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걸 식재료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 타격이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한때는 좀 그 집합 금지하고 할 때는 덜 오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배달도 덜 시키고 이제 그런 건 있었죠. 한편으로는 그 집합 금지 업종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우리 두부를 배달시켜 먹은 그런 또 저기 그런 특수 효과를 느끼셨군요. 있어요. 근데 사장님 팔뚝 두부가 아주 용인 지역에서 유명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미 문자를 알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홍주 씨가 소개해 주세요. 팔뚝 두부 진짜 쫀쫀하고 맛나요. 꼭 사서 드세요. 팔뚝 두부 완전 맛나다고 택배로 받아 먹고 있다고. 뭐 택배로. 예. 저도 용인 살아요. 찾아가겠어요. 손이 가요. 손이가 팔뚝 두부 맛보고 싶네요. 검색 고고 하고 막. 야 지금도 막 검색하시나 봐요. 택배 주문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다들 팔뚝 두부 택배 주문하고 싶다는 청취자 문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저시력증이라. 어머나, 컴퓨터를 아예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문자, 전화로 전화로 하는
방법뿐이 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팔뚝두부 검색하면 좀 나오나요? 블로그나 이런 거나? 예예. 연락처나? 나오나 봐요. 용인의 팔뚝두부 검색하면 된다 이거죠? 예, 제가 검색도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꼭 예. 먹고 싶네요 진짜. 근데 지금 안 소장이 소개 끝에 보니까 배달을 자전거로 직접 하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러게 말이야. 제가 저시력증인데 네. 그냥 평생을 0.1 이상으로 살아보질 못하니까 그 운전면허를 못 따잖아요. 예. 따서도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제 배달 방법이 자전거. 그렇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로 살살 이렇게 아. 이제 옆도로로 다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요. 그렇게 다니실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한데 이제 뭐 제일 위험한 거는 넓은 도로에서 신호를 잘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건너는구나 할 때 그때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어려운 게 많으시겠어요. 그나저나 네. 마흔 넘어서 고등학교에 다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 같은 학생들이랑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눈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극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부모님들 밑에서 농사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그 뭐 차 운전 이런 거 안 하고도 먹고 살 길을 찾은 게 농업을 한번 더 다시 공부해서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뭐 농업 과목은 오히려 이제 하던 거를 정리된 교과서니까 오히려 다른 10대 애들보다 이해가 빠르고 뭐 배우지 않아도 공부는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애들을 가르쳐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예. 그게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뭐 좀 저 자신이 좀 한 3년 동안은 상당히 어렵게 살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드린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모 정도만 파시면 네. 한 달 생활비가 좀 안 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두부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막 몇만 원을 파시진 않으실 테니까요. 네. 재료비 빼고 여 가게세 빼고 이거 네. 운영비 빼고 하면 얼마 안 남는데 네. 원래 이제 식구들이 뭐 아내나 아이들이 나의 어떤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아내도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해요.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네. 하고 또 이제 딸도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자기 엄마한테 용돈 몇 푼 내놓고 이렇게 살고 저도 그냥 조금 벌어서 아내한테 그냥 그 수익금의 몇 프로를 갖다 그냥 주는 정도. 네. 아. 너무 아름답다. 예. 생활을 전체로 전체 끌고 갈 만한 금의 여유는 없고.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네. 부부가 어쨌든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잘 예. 키우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애가 30살 직장 생활을 하고요. 작은 애가 아들인데 얼마 전에 군대 제대해서 뭐 네. 지가 돈 벌어서 대학 갈려 간다고 지금 예. 돈 벌러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사이좋은 가족. 드리신 것 같은데 아내분하고 두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그 평생 살면서 나의 어떤 그 장애, 뭐 이렇게 아주 심한 장애는 아니지만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조금 부족한 걸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크게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려고 하는 가족들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장인 정신이 가득 차고 정말 이 아름다운 두부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먹어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 시간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팔뚝 두부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해 주세요. 예, 네, 뭐 하루에 많은 양을 빨리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홍보도 손님들한테 만족을 못 시켜줄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농산물 수입 반대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농산물 수입 반대가
단지 농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로컬 푸드라는 얘기 많이 하듯이 예, 예, 예. 저탄소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 국산 농산물 가공하는 이런 업체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도 늘 그걸 고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두부를 먹는 것은 우리 농민들과 이 지구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알겠어. 저 가게 홍보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게 홍보 너무 많이 주문하면 감당이 안 된다. 아, 그러게 말이야. 대신 로컬 푸드 친환경 로컬 푸드 대단하셨어요. 친환경 네. 로컬 푸드 지역 저탄소 지역 경제까지. 팔뚝두부의 저 김 사장님. 네. 그래도 택배 신청 아까 좀 하긴 하셨는데 인터넷에 네. 용인에 팔뚝두부 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홈페이지 같은 건 없으세요? 그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그 서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 휴대폰 네. 그 문자 예, 예. 아까 문자 얘기가 휴대폰 문자로 주문한다 이런 예, 얘기군요. 예. 그 휴대폰 예, 예. 번호 좀 알려주세요. 예, 예. 뭐 다 010 쓰니까 010-6342-2767입니다. 6342-2767. 예. 예, 예. 예. 그러면 계좌 이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알겠어요. 서울 같은 데서 주문해도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이 택배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 뭐 광주, 대구 이런 데서도 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서울보다 인구 집중돼 있는 서울보다 그런 데가 이 배달이 더 빨라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3659 청취자께서요. 다보스 병원 근처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예. 예예예. 예, 예. 전대리에서 두부 다섯 모 사러 출발합니다. 아하.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두부 남아 있어요? 예, 예. 지금 네, 아직 택배 부치기 전이라 남아 있습니다. 예. 30분 후에 다섯 모 사러 가신대. 주차해서요. 예, 예. 전대리에서 출발했대요. 아이고. 그 남겨두세요 다섯 모는. 예예. 감사합니다. 예. 검색해 보니까 전화번호는 안 나오는데. 네. 전화번호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로지 국산 콩으로만 만드는 두부 장수 아저씨 김춘식님 존경합니다라는 예. 글들이 그 카카오 스토리나 블로그에 막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호평을 받고 계시네요. 네. 자, 예, 김춘식 예. 사장님 오늘 인터뷰 예. 감사하고요. 예예. 예. 예. 저 저희가 형님 안성 가는 길에 들리세요. 아, 알겠습니다. 뭐 용인 밑에가 예. 안성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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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용인 분이세요 그러면? 예, 저 이동면에 살고요. 아 예. 이동면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용인의 이동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성 양성면 양성은 알죠. 안성 양성. 네, 양성면하고 이동면이 경계입니다. 아, 붙어 있는 동네구나. 우리는 포천 이동 막걸리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막걸리 알겠어요. 좋아해서. 양성면에 가면 저 김대건 신부 화학거리 있는 성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맞죠. 예. 그쪽 사람들하고 옛날에 학군이 같아서 네. 중학교 동창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안성이나 용인이 사실 그 동네니까. 예. 저 김춘식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예, 예. 좀 전에 저 홍보하실 때 예. 이 깔렸던 음악이에요. 여기 지금 홍주 씨가 네. 예, 예. 직접 라이브로 그렇죠. 노래 선물을 해드리겠대요. 사장님을 네. 위해서 김춘식 사장님. 얼마 전에 백승일 씨하고 출연했던 네.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천하장사 백승일 네. 천하가수 홍주. 야,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도 약속합니다만 보내드릴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용인의 감사합니다. 팔뚝두부 김춘식 사장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홍주 씨가 불러드립니다. 온 세상에 꽃이 피었네. 으시구 김춘식 사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팔뚝두부 더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온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이소 가수 홍주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씨한테 문자 한통 한 통째 예, 보냈어. 예. 하지마
사랑하기엔. 여보세요, 하지 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 한 통이 왔는데 홍주 씨 남편 천하장사 백승일 씨가 보냈네, 유튜브로. 190님 사랑합니다. 보고 잡아요. 와우. 아니 남편분은 어디 가고 이 밖에서 보면서 유튜브를. 오늘도 6시는 거야.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KBS 6시 내고요. 이따 출연해요. 그렇죠. 홍보장사로. 야, 부부가 뭐 대한민국의 방송을 그냥 다 주름 잡네 그냥. 계속 놀다가 오늘만 둘이 이렇게 헤어지네. 오늘만.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주 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동대문에서 의류 부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동대문이 예전 같질 않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를 지나오며 중국이나 대만에서 오던 주문이 끊기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의 빈자리가 클까봐 걱정입니다. 같이 있어주진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나중엔 다 알아주겠죠. 일구님이 세상의 모든 일하는 엄마들에게 용기 좀 주세요. 아유, 제가 말 한마디로 용기만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워킹맘이시네요. 동대문에서 의류 부자재 판매하는 사장님이네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최우연이고요. 39살이고 종로 6가의 동화상가에 있는 루비입니다. 아. 루비. 네네. 가게 이름이 루비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의류 부자재다 그러는데 의류 부자재가 어떤 거를, 품목이 어떤 거예요? 의류 부자재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티셔츠 앞에 프린트물이나 뭐 레터링, 로고 같은 거 제작하고 그다음 필름 판매랑 의류 부자재 액세서리 같은 거 판매하고 있어요. 예. 사장님 아무튼간 힘내시고요. 동대문도 네.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동대문 자주 가거든요. 그 아, 그러세요? DDP 옆에 네. 보면 우리 상가들 쭉 있잖아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사람이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왜 자주 가요? 한밤중에 가끔 운동으로도 가고 야식도 먹으러 가고. 야식이지 야식. 네. 제가 볼 땐 딱 야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 쇼핑몰들 돌면서 우리 시장 상인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중국 분들 와갖고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네. 사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죠. 아, 네, 맞아요. 예. 근데 실제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았는데요. 지금 그 저희가 동화상가라는 상가인데 5층짜리 건물인데 예전에는 진짜 피 주고도 못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빈 가게들도 조금씩 있고 코로나 이제 이후로는 더 이제 손님들도 더 줄고 옷을 이제 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부자재 주문도 확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니까 우스갯소리로 옷에다가 점 하나만 찍어도 막 몇백 장, 몇천 장씩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몇십 장 팔기도 조금 힘들고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많이 나아지고 있어가지고 예. 다행이긴 한데 저도 근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사업도 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퇴근 후에 남편들도 도와준다고 하시던데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아, 남편은 원래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단체티 제작하는 일 시작한 지 조금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개가 비슷한 일이어가지고, 대일도 하고 남편 일도 돕고 있어요. 요즘 일하는 엄마들은 다 슈퍼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애를 키우는데 힘들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 힘들거든요. 아, 네, 이제 애기 낳고도 이제 1인 사업이라서 이제 바로 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시대가 이제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 근데 지금은 애기들이 그래도 많이 컸어요. 6살하고 7살인데. 네, 태어나서 진짜 100일도 안 돼갖고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항상 애기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엄마예요. 100일이 안 돼서 어린이집을 다녔다? 저도 아기 때 우리 딸의
프레임이 아기 때 돈가스집 다 그때 한 거거든요. 돌도 지나기 전부터 막 업고 뒤로 업고 앞으로. 근데 아 맞아요. 저도 그 고충을 알아요. 진짜 네. 맞아요. 박스에서 재우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진짜 맨날 유모차에 타기 싫어하는 거 막 아, 태우고 맞아요. 억지로 네. 태우고 아 정 안 되면 내가 항상 매달고 다녔어요. 매달고 잡고. 어, 맞아요, 맞아요. 워킹맘 두 분이 아, 통화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진짜. 네. 워킹맘들을 위한 코너를 이참에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도.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아, 진짜. 네네. 진짜 천유진 PD, 천유진 PD도 워킹맘이거든. 예.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예. 말로만 워킹맘이지. 진짜 겪어보지 못하면 몰라요. 한번 좀 이런 코너를 한번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저 홍준 씨도 딸 있잖아요. 그럼, 그 지금, 어린 딸 낳고 예. 일하려면 마음 짠할 텐데. 백승현 씨 옆에서 또 돈도 많이 안 준다며 또. 도와줬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다고 얘기했겠어요? 천하장사 힘들다 뭐합니까? 그 힘은 더 어디 쓰고 진짜 힘을 1도 안 못하더라고 진짜. 예. 예.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말하려면 예. 너무 길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한마디 아유. 해봐 짧게. 어? 똑바로 해 이제 앞으로 알았지요? 아이고 아무튼 워킹맘들이 가족들 특히 남편이 많이 함께 해주면 가사노동 일부라도 함께 해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저도 막 반성이 되는데요. 그 최우현 사장님 남편분은 어떻게 같은 일 비슷한 일 나는데 뭐 가사나 육아나 많이 좀 분담하나요? 아, 네. 저희 남편은 네, 육아랑 집안일 정말 많이 도와줘가지고 어?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부럽다. 예. 죄송해요, 홍자님. 진짜. 아니 근데 82년 김지영 소설 보면 남편이 돕는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왜 도와? 네 일인데 네 일을 해 그러잖아요. 백승희 씨 가사하고 육아가. 백승희 씨 보고 예. 있습니까? 어? 미워라 예. 미워라 백승희 미워라. 여보세요. 보부싸움 집에 가서 하세요. 예. 근데 아무튼간 그래도 남편분이 함께 많이 해주신다니까 저희도 안심되고 좋은데요. 남편분과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6살, 7살 우리 천사들에게. 아, 네. 아,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 남편 너무 고맙고 우리 경록이랑 애랑이 늘 부족한 엄마지만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우리 애기들 정말 사랑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지금 저 최우현 사장님이 눈물 난다 네. 눈물 나 안 울라고 막 네. 그 써놓은 거 읽은 막 읽은 거죠 지금. 네. 네. 아, 울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워킹맘들 화이팅. 야, 진짜 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야 이제 홍보 시간인데요. 최우현 사장님의 내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장님 가게보다는 남편분이랑 같이 하는 인터넷 단체 티 제작하는 걸 홍보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야, 자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홍보 시작. 얼씨구 하세요. 네이버에서 루비 상혁을 검색해 주세요. 각종 단체 티, 대학과 티, 동호회 티, 강아지 옷까지 나만의 커스텀 옷을 제작해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루비 아자 아자 화이팅. 뭐를 검색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루비 상혁이요. 네이버에서. 아, 루비 루비. 그러니까 루비. 루비. 그러니까 사장 뭐? 루비 상호? 네, 제 상호는 루비고요. 남편이 하는 단체 티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땐 루비 상혁이라고 치셔야 돼요. 루비 상혁. 역 상혁. 상혁. 네, 상혁. 네. 와. 0358 청취자께서요. 사장님 힘냅시다. 저도 강북구 수유리에서 봉제업합니다. 40년대 갑니다. 아이들 잘 컸네요.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최윤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물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최우연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눈물 나는 노래죠. 워킹맘들이 들으시면. 아. 홍주 씨가 소개해 주세요. 엄마가 딸아기 양희은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있습니다. 자, 축제께서 사장님 대박나세요.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홍준님한테도 이런 문자를. 네. 홍준님 오늘 첫방인데 너무 매끄럽게 진행도 잘하고요. 원래 코너 쭉 했던 분 같아요. 네, 정말요? 네. 아,
가끔 좀 놀러 올게요. 예. 백승일이라는 청취자께서 문자를 또 보냈네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어디 안 나가요? 빨리 가 나가야 될 텐데. 대한민국 그분이신데.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일도 돕고 가족을 사랑합시다. 아이고 말로만 진짜 미치겠어요. 아유. 여보세요. 이제, 아니 그러려고 이제 각오하나 보죠. 부부싸움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미워라. 자 오늘 이제 네. 저희.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주 씨 어땠어요?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 다들 그 사연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또 희망이 막 생기면서 예. 우리 또 워킹맘들 화이팅하시고 저 같은 여자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예.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족들과 행복이 최고잖아요. 말 오래 하면요. 네. 끝에 최고. 홍주 씨 노래 나가야 되는데 얼마 못 그렇죠. 들어. 그렇죠. 예. 미워라. 네. 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50원 이름 문자 샵 0951로 가계형부도하고 사는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의 미워라 들으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사장님도 수고했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